아, 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자. 찾아서 안 되니까 만들자. 만들어서 안 되니까 그냥 웃자. 현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해서 단계단계 이제 벌써 2년 차 방송하는 이현왕우입니다. 코로나가 왔고 저도 몰랐죠. 제가 이제 사업자 되고 했을 때 코로나 왔어요. 제가 사업자 될때 앞으로 내가 중년과 노후에 어떠한 잡을 가져야 될지 피부 네일샵 하기에는 체력이 안 되고 또그 세대에 비한 그 샘들에 비해서 저는 올드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32살부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하고 여러 가지 잡을 해봤고 여러 가지 유통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내 중년 노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엔드 그리고 우리 애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사회관계가 있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다 보니까 직원의 인권 그런 게 무시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곱게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빡시게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큰아들은 이현왕 힐링 컨설팅에 전 대표하고 우리 아들은 사장 만들고 투어를 좋아하니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애가 큰 애가 두 번째 우리 작은 애는 저 닮아서 되게 살림 같은 거 음식하고 요리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힐링 컨설팅 산하에 네 힐링 투어를 만들고 힐링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어의 사장은 네, 그건 제가 산악회 임원진으로 일을 해서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산악회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조직의 운영 체계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엄마와 아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현장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 자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손 들고 서 계세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부정적이 되었어요. 긍정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주변 환경의 중요함을 또한번 느꼈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보물은 네, 하우스를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내서 이제 4차 혁명에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오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금 우리가 1인 1세대이고 외국 사람과 소통하기 원하고 뭐랄까요? 네, 한국의 문화 정서를 알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유럽처럼 관광업을 통해서 내 공간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득을 창출하고 또내 나라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돈 있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 문화를 접하고 싶은 젊은 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창업에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2년 차 하고 있는 이현왕 힐링 컨설팅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알려주고 싶고, 또 저는
49년 동안 좋은 울타리 속에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어렵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상대는 저로 인해서 상처를 줄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고, 중도, 그리고 어떤 것들을, 틀, 형상화 만들고,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면에, 예, 나를 깨닫는 사람. 종교 얘기가 되나? 그런 거 아니고, 하여간 제가 이제 저의 그삶 속에 기독교를 믿다가, 제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나름 남을 배려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우리 애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 거기에서 지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저는 배웠어요. 가장 큰건 유튜브에 그 좋은 강의들,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또 배웠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 깨달음,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현장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죠. 네. 3년 동안의 삶이 정말 300년 산 삶처럼 그렇게 정말 다부지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경험을 삼으면요, 그 고난이요, 눈덩이처럼 부풀어서 내 삶을 지혜롭게 살게끔 한답니다. 여러분, 50대 된 중년의 엄마로서 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젊은 층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버벅대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버벅대고 실수한 거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고, 부모도 어렵고,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디딤돌 삼고, 어려운 게꼭 나쁜 것만 아니고, 그리고 나쁜 게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걸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더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 내가 큰 그릇이 될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죽으면 뭐 하겠어요? 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법률 스님 말씀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천천히 차분하게. 그러면요, 어느 순간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인생의 희로애락 중에 지혜를 가지시면 행복을 그냥 얻을 수 있고, 행복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평정심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꾸준하게 살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여력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거.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방 어디로 가신다? 유튜브 가셔서 2년 후 1년 있으면 저 나와요. 최소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엄마가 정말 반듯하게 보람차게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행복하게는 아니고, 그냥 사는 것. 랍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사세요. 행복 추구하다가 더 힘들어요. 그냥 살다 보면 행복은 그냥 오더라고요. 그리고 스마일. 아시죠?
아셨죠? 바이바이. 제방 꼭 가셔서 구독, 알림 설정해 주셔야 제 수익을 창출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건 능력이에요.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